하이, 햅스마일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고고씽 해서 해주시고 보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육이를 죽이지 않게 분갈이 하는 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분갈이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전 3월 달까지 분갈이가 제일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1월 달에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초짜였는데 분갈이했는데 웬만한 애들 보내지 않고 처음 시작한 애들이 거진 번식을 하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분갈이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3월 달까지 분갈이가 되어 있고 4월 달도 무난하지만 5월 달서부터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화분 속에 세균이 번식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미 자리가 잡힌 애들은 물도 주고 이미 소독도 물로 여러 번 주내면 흙도 소독이 여러 번 되는데요. 이게 흙이라는 게그 우리가 이제 사갖고 와서 흙도 빨리 써야지 이거를 묶어놓게 되면 지금 시기에는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배양토로 사갖고 오시게 되면 흙이 잠깐만요. 요렇게 이게 배양토예요. 이게 10리터짜리인데 저는 요 흙사랑 흙 혼합토 요게 참 좋더라고요. 얘는 흙을 좀 오래 있어도 곰팡이가 안 쓰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흙을 쓰다가 묶어 놓으면 하얗게 곰팡이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흙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흙사랑 그 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흙을 한번 열어볼까요? 화면이 이래서인데 흙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고와요. 이런 건 식물 심어줄 때 많이 쓰는 건데, 사실 다육이 전용 흙은 모래가 많이 섞이는 건데, 요런 거에다가 저는 마사토 70%에다가 얘를 한30% 정도 섞고요. 좀 이렇게 가습이 좀 이렇게 물을 좀 싫어하는 다육 같은 경우 20%. 그러니까 마사를 80%에서 배양토 20%. 마사토는 어떤 게 마사토냐면, 다이소 가면 팔고 일반 꽃집에서 팔아요. 돌멩이 같은 게 요게 마사토입니다. 요거를 다육이 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흙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휴가토예요. 휴가토도 얘가 제가 이제 많이 섞어 쓰는 돌멩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저기 화분에다가 화분이 너무 무겁고 거리대 내놓기 힘들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는 밑에다가 깔아주는 거를 마사토 대신 쓰고 있는 휴가토입니다. 내가 좀 화분이 너무 커서 무거워 그러면 배수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 대신 휴가토를 쓰셔도 돼요. 휴가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펄라이트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얘는 펄라이트인데 화분 속그 뭐라 그럴까 흙을 딱딱하게 해주는 것도 막아주고 물마름도 좋게 하고 뿌리 활성화에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 좀 서양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초보자님들은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사토, 배양토. 이두 가지만 활용하면 그 초보자님들은 많은 활용을 안 해요. 사실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사토. 이게 3등분이라는 게 뭐냐면 화분 크기가 요만한 손마디가 있어요. 근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있죠. 이게 한 마디 정도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디에서 살짝만 위에 1cm 정도 남겨놓고 화분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1cm에서 1.5cm 정도 남겨주고 그 나머지를 배양토를 깔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배양토를 어떻게 만드냐면 잠시만요. 배양토는 이렇게 마사토를 7대 3으로 하나 수저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를 이게 7이에요. 그리고 3은 배양토. 얘죠, 얘. 배양토. 얘를 세 숟갈만 주면 됩니다. 세 숟갈. 하나, 둘, 셋. 이게 7대 3인데, 사실 내가 진짜 왕초보다 그럴 경우에는 배양토 두 숟갈. 그러니까 7대 2로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갖고, 다육이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어 주는데 배수층을 다리 그 제가 그 하나 둘 셋 한 마디 정도 그 3분의 1 정도를 마사토로 깔아 주시는 거예요. 마사토 이렇게 이렇게 깔아 줍니다. 마사토로. 근데 맨 밑에 배수층을 좋게 하는 거는 소림보다는 중립 좀 입자가 있는 거를 깔아 주시는 게 좋은데 화분이 작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초보님들은 화분을 크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은 컵에다 키우시고 다이소 화분에 키우시는데 사실 다이소 화분이 되게 많이 커요. 초보님들이 키우시게 여기다 잘못 키우게 되면 초보님들은 빠이 할 수 있는데 초보자님들 꿀팁. 그럴 경우에는 배수층을 한 4 정도. 얘가 한 10등분을 해서 4 정도. 한 10분의 4 정도를 마사토나 아니면 펄라이트 아니면 저 같은 10분의 4를 마사토로 철라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에는 휴가토를 깔아줍니다. 휴가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보자님들은 대부분 가습으로 보내고 또 지금 시기에 분갈이 하면 이렇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세균 변식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 흙 속에 그 화분 속 흙 속을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돼요.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면서 빨리 물이 말라야 뽀송뽀송해지겠죠. 근데 물이 너무 축축하게 오래 있으면 애들이 그 분갈이에서 안착이 잘 안 돼서 빠이 하는 애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좀 온도가 올라가는 게 특히 남부 쪽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력자들은 이제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보이고 그게. 그래서 요 정도 이제 3분의 1 정도 깔았죠. 깔고 다육이를 심어주면 됩니다. 얘가 제가 이렇게 콜로라타 얘를 어느 정도 요 정도보다 조금 작게 키워갖고 적심을 해준 거예요. 적심을 해줘서 얼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죠. 원래 여섯 개에서 일곱 개인가 그 정도 나왔었는데 두 개인가 세 개구나 세 개가 소멸되고 네 개만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애를 얘가 사실 분갈이 한지가 뽑혀갖고 얼마 안 됐는데 어저께 또 비를 맞았답니다. 몰랐는데 저도 원래 비 맞고 분갈이 바로 해주면 안 좋아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때도 장마철에도 분갈이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흙을 잘 털어주셔야 돼요. 근데 젖어갖고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제가 이제 초보 때 다육이를 많이 보내보고 나서 어떻게 다육이를 보내지 않을까 대부분 흙 속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7대3은 보편적인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고 원래 진짜 초보는 8대2 정도 해주세요. 배양토 두 숟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7대3도 살짝 저기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왕초보에 식물만 키우면 죽이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배양토를 2로 하시고 마사토를 8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탕탕탕 이게 탕탕탕 칠 때는 손을 다육이를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탕탕탕 약간 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꽉 눌러주시면 살짝 눌러가면서 쾅쾅쾅 튀어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바운드를 주면 얘네들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덜렁덜렁 거립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만 누르면서 쾅쾅쾅 하면 흙이 메꿔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위에 깔아주시는 마사도 너무 이렇게 두껍게 까시면 안 돼요. 살짝. 너무 소림 까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소림보다 큰 마사가 있어요. 그걸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촘촘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물이 안 마르고요. 위에 절대 두껍게 마사토를 까시면 안 돼요. 마사토도 이렇게 우리 집이 습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배양토가 한 숟갈만 들어가도 이게 8대10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육이가 좀 이렇게 들커요. 그런데 이제 8대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게 이 정도인데 배수층을 높게 하면 물마름이 빨라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좋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깔아주는 거는 좀 얇게.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을까. 이렇게 개를 훈련시키나 봐. 짖으라고. 이야 진짜 이렇게 딱 할 때 하기 전에 조용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짖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하면 다육이들이 물마름이 좋아갖고 잘 죽지 않는데, 대부분 초보자님들은 흙 속이 축축하고 이제 분갈이 해주시고, 그래서 창가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주시냐면 3일 있다가 소주 반컵 정도 주시고, 이게 물 주는 게 온도에 따라, 이게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저희들은 감으로 줘요. 그래서 딱 이게 보편적으로 딱 정확하게 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온도에 따라, 이게 기후에 따라 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에 이렇게 해갖고 가끔가다 물을 어떻게 줘요 하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분이 화분에 다육이를 어떤 다육이를 심었는지, 어떤 크기의 배양토를 어떻게, 마사토를 어떻게 섞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 그 댓글이 달리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물어볼 수도 없고, 나도 바쁜데 이걸 기계 장문의 댓글을 쓸 수도 없고 해갖고, 그래서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고 창가에 두셔요. 창가에 두시고 물을 처음에 바로 주는 거는 겨울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는, 온도가 올라갈 때는 바로 주는 것보다 3일 있다가 조금 주시고, 물마름이 좀 이제 흙이 단단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흙이 이제 다 마른 상태에서 애들이 좀 약간 시무룩해 보이면 일주일 있다가 물을 소주 한 컵 정도 주세요. 한 컵 정도 줬다가 애들이 이제 이제 뿌리 활성화가 되면 애들이 땡땡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살짝 못돼도 살짝 보이면 뿌리가 살짝 보여요. 실뿌리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듬뿍 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도 바로 창가에 그 햇볕이 있는 곳에 팍 놔두면 안 돼요. 얘네들은 방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보내야 뿌리가 활성화가 잘 됩니다. 바로 햇볕에 놓으면 뿌리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방 그늘에, 창가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셨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면서 슬슬 이제 햇볕 좋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웬만해서 주기가 힘들어요. 특히 다육이 초보님들은 크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조그마한 화분에서 다육이를 키워보신 다음에 큰 화분에 키워보세요. 그리고 초보자님들 이렇게 토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초보자님들은 다육이 화분 좀 비싸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토분이 한 8cm에서 9cm, 이게 한 8cm 정도 되거든요, 지름이. 근데 저는 9cm를 많이 썼어요, 초보 때. 제가 이제 9cm를 사야 되는데 이번에 8cm를 잘못 샀는데, 9cm 토분이 가장 좋아요. 숨쉬는 토분이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고도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자연 환경하고 잘 맞는다 그럴까.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9cm 토분을 활용을 많이 해 보시고, 한 1년 지나면 이제 10cm, 또 1년 지나면 11cm 이렇게 화분을 크기를 키워보는 것도 괜찮고, 배양토도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환경을 일단 알아야 되거든. 집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나라마다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갈이하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없고, 나만의 이제 키우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우리 집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황풍이 어떻게 되고,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알게 되면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한 실습 생활을 하셔야 돼요. 3년이 그 10년을 키워도 정답이 없거든요. 3년 정도 어느 정도 키우면 감이 와요. 어느 정도 슬슬 감이 오고, 4, 5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고, 10년은 이제 하늘에서 밑에 땅에 개들 내다보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할 때는
흙을 빨리 말려줘야 된다는 그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 무조건 양분을 많아서 처음에 이렇게 팍 키운다는 것보다는 얘네들 죽이지 않고 짱짱하게 예쁘게 키우는 거는 다육이 그 영양분 많은 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육이는 약간 좀 갑박하고 좀 이렇게 애들이 그래야 웃자라지도 않고 물도 잘 들어가는데 흙이 너무 양분이 많다 그러면 애들이 막 쑥쑥쑥쑥 웃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은 그게 이제 양분 많은 흙에 자라야 애들이 짱짱하고 물도 잘 들고 그런 줄 아는데 정반대로 흙이 이제 좀 약간 갑박해야 물도 잘 들고 예뻐지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잘 드는 거는 양분이 많아서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양분이 없고 애들이 이제 잠이 잘 때쯤 되면 이제 동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잘때 이제 애들이 그럴 때 이제 또 온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물이 들고 하양도 이제 겨울에 잠을 잘때 이제 온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슬슬 가을에 물이 들기 시작을 하죠. 저희는 이제 햇볕이 가장 이제 좋은 봄에 동양은 물이 들고 온도 차이가 이제 그때 좀 저희도 이제 햇볕이 많이 들고 안 들고의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물이 들거든요. 제가 이 화분에서 많게는 진짜 5년, 7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는 애도 있는데, 정석으로는 2년에서 3년이에요. 다육이 분갈이 해주는 거는. 아파트에서 너무 자주 분갈이 해주는 것도 안 좋은데, 진짜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가 있을 거야. 앞에 건물도 없고, 아니면, 그런 데는 분갈이를 진짜 옥상, 로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해줘야지. 왜 그냥 애들이 에너지를 다, 이제 햇볕이 쨍쨍 찌고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몸짓을 되게 많이 키워요. 야외에 있는 애들은 급성장을 베란다보다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에 해줘도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분갈이가 적당한데 이게 성장이 유난히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빠른 갑자기 성장을 빨리 하다가 애들이 시무룩하게 있어요. 물을 줘도. 그럴 때는 분갈이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가장 좋을 시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도 괜찮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는. 제가 가을에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월 달, 4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얘네들이 지금 1월 달에 제가 합식하고 분갈이 해준 애들인데, 지금 되게 짱짱하게 풀 받죠. 풀 받아서 큽니다. 이런 애들이 다. 가을에 분갈이 한 것보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이, 그 내가 사는 환경이 틀린 게 그래서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는 뭐 가을에 해야 분갈이 필을 받아갖고 잘 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분갈이를 해줘야 애들이 필 받아서 잘 크고 그러거든요. 이게 환경마다, 집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약간씩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일단 빨리 캐치하는 게 좋아요. 알아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갈이를 진짜 화분의 3분의 1 정도. 내가 진짜 막 식물을 사면 다 죽이고, 달기도 여러 번 사서 죽인 분들은 화분의 크기에 10분, 10등분을 해갖고 4 정도. 4 정도를 배수층을 높게 해주시고, 위에는 이제 7대 3으로 하셔도 되고요. 8대 2로 하셔도 돼요. 그7큰 숫자는 마사를 얘기하는 거, 작은 숫자는 배양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육이가 건강하고 오래 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 보내는 것도 내가 이제 계절마다 분갈이를 해보게 되겠죠. 제가 이제 5월달 다육이를 이제 분갈이를 해봤기 때문에 5월달 다육이가 분갈이 하는 게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근데 다육이를 이렇게 보내보고 유난히 까탈스러운 것도 이제 어느 다육이가 까탈스러운지 안 까탈스러운 거는 다육이도 어느 정도 보내보고 연습이 돼야 그걸 압니다. 근데 그런 게안 되면 무슨 다육이가 어느 해에 죽었는지 이게 세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에 보면. 근데 막 고수님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저게 물음인데 그 물음을 잘 모르시고 물르면 걔네들 빨리 뽑아갖고 목대에 있는 그 물은 썩음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올해 10년 키웠다고 제가 들은 분이 한명 있는데 그분은 참 이상하게도 제가 10년 키운 거에 맞는지.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보내는 것도 연습이고 보내봐야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보는 것도 봐야 애들을 내가 그걸 보내봤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보내봤기 때문에 이제 보내보면 이렇게 물어거나 이상 있으면 다육이를 바로 뽑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바로 뽑아갖고 바로 심는다고 해서 얘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고 뭔가 애들이 막 잎사귀가 막 후두둑 떨어지면 뽑아갖고 말려서 다시 심어줘야 되고,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하얗게 끼고 막 이렇게 곰팡이가 쓰고 그러면 그냥 그 애는 어차피 이제 생장점이 파생돼서 죽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생이 안 돼요. 그러면 잎꽂이 몇 개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해갖고 띄워보고 막 여러 할등과 거쳐봐야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 3년 동안은 되게 긴장되고 뭐 이렇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유튜브 활성화가 잘 돼갖고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아졌는데, 저 때는 유튜브에 그 다육이 영상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근래에 제가 한 이제 2017년 정도 돼서 보게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거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좋은 굿정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얼마 키우지 않는데 막 이거를 어디다 얻어다 갖고 이렇게 하시는 좀 아리송한 그런 저기도 있는 거야 되려 갖고, 잘 이제 내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거는 보내보는 것도 연습이지 막 1년 동안 키웠는데 나 안 보내서 그것도 자랑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키워봐야 보내봐야 이제 얘가 병이, 다육이는 진짜 농장에서도 그렇지만 수많은 다육이가 많아요. 그래 갖고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어쩔 수 뭐 한 해 진짜 무사하게 넘어가다 그 다음에 갑자기 벌레도 없었던 게 막 깍지가 하나분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사히 몇 년을 지나가다가 또 갑자기 이상한 게 보여요. 그래서 다육이는 뭐 3년, 4년 정도 전에 이렇게 다육이 오래 키워보신 분들 알고, 그것도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초보에 속하거든요. 거진 한 이제 5, 7년 한 그 정도 넘어가야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10년을 키워도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훌쩍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게 되게 이제 시기가 넘어가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애들 아래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한눈에 싹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상이 있으면 다육이를 일단 뽑아보고 이상이 없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육이 앞으로 키우는데도 다육이는 뭐 1년 2년 키우다 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내가 진짜 얘를 죽이지 않는 한 막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번식도 그렇게 되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키워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너무 이렇게 다육이 보냈다고 해서 막 그 안쓰럽게, 그걸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그냥 빨리 있는 거는 다육이가 좀 많으면 빨리 있게 돼요. 다육이가 몇 개 안 되면 신경이 자꾸 쓰이거든요. 근데 많다 보면 너무 많은 애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금세. 그 왜 강아지들이 한 해 강아지 막 집착 뭐 인형 하다가 그 이제 뭐 공 같은 거를 여러 개 막 쏟아주니까 그 강아지가 알쏭달쏭 하듯이 다육이도 이렇게 이제 조금 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많아지다 보면 신경을 덜 쓰여지고, 이렇게 예전 그 초보 때부터 막 이렇게 덜 예뻐 보이는 게, 초보 때는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예, 시기가 되면 좀 약간 덜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너무 많다 보고 또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데 신경을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그 이제 뭐 예뻐 보이고 좋은데 너무 가까이 두고 막 다육이를 이렇게 예쁘다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또 물을 칙칙칙칙 그랬던 것 같아요 초보 때.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다육이가 일단 햇볕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면 병충해가 덜한데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분갈이를 잘못해 갖고 뿌리 안착이 안 돼서 물을 안 주게 되면 깍지도 또 많이 생기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데, 그래서 분갈이는 초보님들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가 좋아요. 4월달까지는 이제 슬슬 준비할 때고, 남양 쪽은 저희는 4월달까지, 5월달도 사실 어저께서부터는 제가 보일러를 안 떼서 그저께까지는 잘 때 보일러를 뗐는데, 이게 그래서 지역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잘 터득해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그 다육이를 죽이지 않게 키우는 거는 화분수 흙을 빨리 말릴 수 있게끔 나만의 다육이 흙 배합을 터득을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고요. 다육이 흙은 굳이 많이 여러 가지를 안 섞어도 되는데 마사토하고 배양토에서 한 가지를 더 섞으라면 펄라이트 세 가지만 그 펄라이트도 한 포대에 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쌀 포대 20kg짜리 두 개의 크기만한 그 펄라이트가 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요즘에 활용도를 마사토를 두셨고 저는 이제 펄라이트를 많이 섞게 되는데 이게 키우면서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분수 흙도 가벼워지고 이게 펄라이트가 가볍다 보니까 뿌리 늘름도 들고 화분의 공기층을 약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외국 분이 펄라이트를 왜 이렇게 섞나 했더니 섞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마사토 이제 초보님들은 많이 구비가 안 돼요. 이게 다육이 화분도 구비가 안 돼 있고 사실 배양토하고 마사토 구비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마켓에서 펄라이트 한 포대와 마사토, 배양토는 뭐 10리터짜리 뭐 두 개, 한두 개 있으면 1년 내내 분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한 포대에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그 흙사랑에 들어가시면 마사토하고 흙하고 세트로 이렇게 세트가 아니라 옵션으로 구비가 각각 돼요. 그래서 저는 펄라이트하고 마사토, 배양토. 요렇게만 세 가지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냥 재미삼아 이제 다른 분이 섞어서 이것저것 섞어봤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거는 펄라이트하고 그냥 마사토, 배양토. 근데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펄라이트까지 섞어서 써보면 괜찮아요. 가벼워서 화분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흙 속에 그 다육이 화분을 크게 하지 않고 초보자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키워보고 화분 흙도 크게 하고 배양토와 펄라이트 들어가는 거를 나만의 이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키우는 것도 좋아요.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배양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해서 50대 50으로 섞어야 돼요. 마사토 50, 배양토 50. 그거는 진짜 옥상에서 막 키우는 분들 이제 이렇게 섞는 거고 이제 커다랗게 막 대형으로 키우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키우고 진짜 정석대로 진짜 다육이를 내가 정석대로 진짜 이게 뭐랄까 말려서 짱짱하게 키운다 그러면 그 정석대로 키우시는 분들 마사토 80에 배양토 20을 섞어요. 근데 초보자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꿀 일요일 되시고 맞아 이벤트 추첨해야지. 이벤트 추첨 이렇게 해바라기 화분 제가 웃긴 댓글을 그때 이제 써주면 해바라기 그 화분 제 이렇게 화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 있어요. 다육이 그때 분갈을 이렇게 갖고 잠시만요. 이렇게 정미자님, 김낙부님, 장길순님, 최영임님, 김용신님, 다육사랑 임하영님 김춘열님, 김은숙님, 정성숙님, 명재경, 신재구님, 이영수님, 내사랑, 내반쪽, 자유부인. 요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웃긴 댓글을 박빙이 돼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첨을 할까 합니다. 추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당인을 좀 시켰는데 그 이제 당인을 두 포트 해갖고 두 포트 하여튼간 다육이 화분 다육이 화분이 아니라 다육이 두 포트 어떻게 할까 하여튼간 제가 이제 임의대로 한 분을 뽑아서 임의대로가 아니고 두 분을 할까 한 분을 할까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참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합식을 하려고 다육이 좀 저렴한 거를 여러 포트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세 포트를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조그만 건데요.
갖고 세포트를 한 분을 추첨해 갖고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막 섞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미션은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이벤트 참여합니다 쓰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꽃 이름 하나씩만 써주면 그분을 추첨을 해갖고 제가 이제 세포트 한 명 오늘 미션 이벤트 세포트 한 명 2,000원짜리 포트 뭐 세 개 뭐 해갖고 한 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하나씩 써주세요. 그분들을 추첨해갖고 제가 이제 들까 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막 안 보여요. 이렇게 이 화분을 당첨자 뽑는 겁니다.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굴까요? 자유 부인님 당첨 축하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짧은 소감에다가 자유부님은 내가 요 때만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댓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댓글에다가 짧은 소감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좀 너무 야박하죠.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여기에서 다시 뽑을 거예요. 여기에 그 내일까지 그 고정 댓글에 답이 없으면 여기서 다시 뽑을 겁니다. 그래갖고 내일까지 꼭 고정 댓글에 연락을 그 짧은 댓글 해주시고 제가 이메일 주소를 써줄 거예요. 거기다 주소와 연락처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미션 이벤트는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써주시는 분들 두 명을 뽑을까요? 두 명을 해갖고 두 포트가 낫겠죠? 두 포트 해갖고 두 명을 뽑습니다. 꽃 이름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스마일 바이.